이른 아침, 타요와 찰스가 공사장에 놀러 왔어요. 요차! 요차! 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아, 건물이 너무 낡아서 부수고 있어. 더 멋진 건물을 새로 지을 거야. 그때 건물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지? 중장비들은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소리의 주인은 집 없는 고양이들이었어요. 엄마와 새끼 고양이가 다섯 마리나 있었지요. 뭐야, 고양이잖아. 여기 있으면 위험할 텐데. 중장비들은 고양이들이 걱정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타요가 말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공터에 고양이 집을 새로 지어주는 건 어때요? 저도 도울게요. 정말? 너희가 도와준다면야 뭐. 나도 찬성! 결국 중장비들은 고양이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기로 결정했어요. 먼저 빌리와 크리스는 공터의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자, 자. 와, 정말 대단해요. 타요와 찰스는 버스 차고지 창고에서 재료들을 모아왔어요. 나무랑 물, 페인트도 필요해. 그리고 모두 힘을 합쳐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으아, 힘들어. 네, 밤이 되기 전에 완성해야 해. 한편 맥스는 고양이들이 안전하도록 돌봐주었답니다. 아휴, 이게 무슨 꼴이야. 노을 진 저녁, 드디어 건물이 완성되었어요. 자, 여시라, 고양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 짜잔! 우와, 멋진 고양이 집이 생겼어요. 자, 이제 마음껏 놀아도 돼. 고양이들은 신이 난 듯 집에 들어가 놀기 시작했어요. 집 안에는 안락한 잠자리와 푹신한 베개도 있었답니다. 고양이들은 고마운 듯 하다가 중장비들에게 몸을 비볐어요. 아이, 간지러워. 친구들은 모두 활짝 미소를 지었답니다. 자동차 친구들이 보이네요. 친구들과 함께 보라색에 대해 배워볼까요? 자동차를 보라색으로 색칠해주세요. 보라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보라색. 자동차를 보라색으로 색칠해주세요. 보라색. 보라색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보라색 신발을 모두 카트에 담아주세요. 야호! 보라색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어요. 물방울을 모두 터뜨려주세요. 와, 보라색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신나는 색깔 놀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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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분홍색 자동차 친구들이 보이네요. 친구들과 함께 분홍색에 대해 배워볼까요? 자동차를 분홍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자동차를 분홍색으로 색칠해주세요.
갈색 자동차를 갈색으로 색칠해주세요. 갈색 갈색 음식들을 모두 카트에 담아주세요. 야호!
춤을 추고 있어요. 물방울을 모두 터뜨려주세요. 와, 갈색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신나는 색깔 놀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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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와, 하얀색 자동차 토니와 티치가 보이네요. 친구들과 함께 하얀색에 대해 배워볼까요? 자동차를 하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춤을 추고 있어요. 물방울을 모두 터뜨려주세요.
이번 마술은 비장의 풍선 마술입니다. 우와, 조이가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정말 멋지다. 타이는 신이 나서 외쳤어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 나도. 타이와 철수는 하늘을 나는 조이가 부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가 큰 상자를 들고 타요에게 달려왔어요. 타요, 내가 풍선을 잔뜩 가져왔어. 이제 우리도 날 수 있을 거야. 야호! 그런데 풍선을 아무리 달아도 타요는 하늘을 날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무거운가 봐.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조이가 다가왔어요. 꼬마 친구들, 내가 좀 도와줄까? 정말요? 수리수리 마술이! 조이가 풍선에 마법을 걸자 타요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타요는 풍선을 타고 높은 건물 위로 날아올랐어요. 우와! 정말 내가 날고 있잖아! 야호! 타요는 풍선을 타고 구름 위로 날아올랐어요. 세일아, 안녕! 저기 비행기도 있어! 타요는 풍선을 타고 우주까지 날아올랐어요. 우와! 야호! 저기 달이 보여! 저건 인공위성 같은데? 야호! 저것 좀 봐! 지구야! 우주에서 본 지구는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그때 갑자기 풍선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타요는 빠른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검은 물체가 나타나 타요를 구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그건 에어였어요. 에어는 타요를 안전하게 땅에 내려주었답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 죄송해요. 야! 좀 위험하긴 했지만 정말 재밌었어. 맞아. 철수의 풍선 덕분에 둘은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